안녕하세요. 소확행 다육입니다. 제가 경남 사천 강남 다육에 나와서 다육이를 또 찍고 저기 화분방에 보니까 화분들이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꽃화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거는 국산 수제 화분이고요. 이제 제가 하나씩 요 사이즈랑 가격 말씀드릴게요. 요 아이 예 1번입니다. 요 지름이 16.5고요. 높이 14. 45,000원인데 요 사장님이 멀리서 왔다고 또 20% 세일 가격으로 주신답니다. 예, 소확행 다육 영상 보고 주문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45,000원 20% 하니까 9,000원이 빠져서 36,000원입니다. 이거 창을 심어도 되고 사이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예. 요 화분이 12개 있습니다. 요 맨 밑에는 개수입니다. 요 빨리 주문하셔야 요런 아이들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개수까지 조금 파악을 해 주십사고 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비슷한 아이인데요. 다 꽃화분이죠. 요거는 살짝, 입구가, 요 아이는 저 입구가 조금 이렇게 좁아들었지만 요 아이는 입구가 요렇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예쁘죠? 예. 요거는 사장님이, 가마에 주문해가지고 가마, 한 가마, 두 가마씩 이렇게 데려온답니다. 그래서 밑에 아이도 이렇게 꽃이 예쁩니다. 모양은 다 다르고, 꽃 모양도 다릅니다. 색상도 좀 다르고. 예, 요거는 2번이고요. 요게 지름이 꽤, 큽니다. 19, 높이 13. 어떤 아이를 심어도 될 것 같죠? 뭐, 창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죠? 요게 36,000원인데요. 20% 해가지고 28,800원. 요 사이즈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개수가 7개 남았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 제가 이제 3번으로 갈게요. 또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제가 어제 이다윤 그 화분을 올렸더니 번호 딱딱딱딱 매겨갖고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할인된 가격으로 올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각각의 이름 그러고 20% 할인가까지 자막으로 다 넣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여기 보시면 16.5 지름이 16.5 높이 11 예, 요 아이도 36,000원인데요 28,800원인데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요렇게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요거는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분이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저는 가벼운 화분 좋아합니다. 요거 16개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4번 요것도 사이즈 같고요. 모양만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아, 정말 꽃밭에 온 것 같네요. 너무 이쁩니다. 제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여자여자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 가닥 한 상 차려놓으니까 아, 너무 예뻐서 저도 마음이 예, 좀 가네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데 요거는 3만원이래요. 3만원인데 20% 하면 24,000원이죠 16 지름이 16 높이가 11.5입니다 요 화분은 요 개수 보이시죠? 10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화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일할 때 제가 멀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상 가격에 이렇게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예, 전화하셔갖고 하십시오. 그리고 캡처하셔갖고 예, 이렇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요 아이는 4개 남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10개 남았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처음 오는 곳이라서 제가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 아, 6번은 여기 있네요. 요는 정말 큰 사이즈입니다. 18, 지름이 18, 높이가 14인데요. 요게 1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렇게 옆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20, 한 2, 3cm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는요, 66,000원인데 20% 해가지고 52,000원. 요건 두 개밖에 없답니다. 아, 진짜 얘 다 여기 심어 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네요. 뭐 아무리 대품창이라도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아이는요, 예, 여기서 제일 비싼 아이인데 요게 또 제 눈에 제일 예쁘게 보이네요. 요거는 지름이 20에 높이가 14입니다. 상당히 큰 화분입니다. 요거는 75,000원인데요. 15,000원 20% 돼가지고 60,000원인데 요거는 요거 단품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요 아이가 7번이에요. 예,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고 캡처해서 가지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 8번이 여기 있네요. 8번이 긴 사각, 직사각 화분입니다. 예. 요거는, 19. 요, 길이가요. 요렇게 긴 쪽의 길이가 19고, 높이가 11입니다. 요거는 3만원짜리인데, 24,000원. 6개 남았다고 합니다. 여기 6개. 예. 요거 이제 사장님이 가마에 언제 주문해가 할지 어떨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아이들 가지고 제가 영상에 담아봅니다. 예, 화분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20%면 크죠? 예. 그 다음에 요 아이가 9번이네요. 요거는 약간 정사각형입니다. 예, 요거 길이가 13이고요. 높이가 12. 요거 3만원짜리인데 24,000원 10개 남았답니다. 예. 예, 정사각형 화분, 요 꽃화분 9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조금 작은 정사각형 꽃화분이에요. 요 장미가 너무 예쁘게 그려져 있네요. 예. 요거는 9.5, 지름이 9.5, 8.5. 예, 18,000원짜리 20% 세일해가지고 14,000원. 요건 6개 남았다고 합니다. 예, 요 작은 정사각형 10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11번. 요게 정사각형 살짝 농분이에요. 예, 요 넓이가 9cm, 높이가 11.5, 살짝 농분입니다. 보십시오. 예, 앞에 아이랑 조금 다르죠? 예, 살짝 롱분이에요. 요 목대 있는 아이 심어주면 아주 꽃화분이라서 예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22,000원인데요. 20% 해가지고 17,500원. 요 아이는 4개밖에 없습니다. 예, 요거 11번입니다. 예, 그 다음 12번. 요건 정사각형 화분인데요. 요거 사이즈가 좀 큽니다. 예, 롱분이고요. 여기 크기가 11이고요. 높이가 15. 요거 3만원인데
24,000원. 6개 남았답니다. 요거 12번입니다. 정사각형 꽃화분. 예. 잘 보십시오. 예. 제가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아이는 요런 꽃입니다. 예. 제가 이 멀리 제 버킷리스트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참 다육이도 찍고 화분도 찍고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건 감사하게도 사장님이 또 멀리서 왔다고 그 화분을 예쁜 꽃화분들을 20% 세일 가격으로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요거 똑같은 사이즈인데요. 요 아이는 꽃화분이 레이스 커튼에 예, 꽃화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모양만 조금 다릅니다. 예, 보셨죠? 요거 6개. 요 하나는 요런 꽃 모양입니다.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요 아이 6개입니다. 요거 12번요. 예. 그 다음, 예. 요렇게 해가지고 화분이, 다 찍었는데요. 요 1번, 2번, 이렇게 3, 4, 5, 뭐, 요렇게 순서대로 나가는데, 요 보시는 방법은요. 요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요게 번호구요. 요거는 원래, 위에 숫자는 원래 가격, 요거는 20% DC 된 가격, 요 위에 요거는 지름이랑 높이 화분 사이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요렇게 돼 있는 거는 개수입니다. 아유, 여기 따님이 아주 진짜 똑 부러지게 요렇게 해주셨네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꽃화분, 요런 화분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뭐 중국산 뭐 이렇지만 요건 전부 국산 수제 꽃화분입니다.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꽤 많이 갔는데요. 또 얼른 집으로 가서 또 편집해서 여러분 영상하고 영상 보시면서 또 도움 주문하신데 도움이 조금 되고자 예 이젠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